바닥이 있는 카세트백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카세트백 바닥을 만드시려면 우선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어야 하거든요. 좀 더 이렇게 두꺼운, 바닥이 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더 넓은 상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 정도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안이든 자이언티안 벨벳이든 있는 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쯤 자이언티안 카세트백을 만드셨다면 훨씬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처음이시라면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상자를 이렇게 잡고 여기 옆에 실을 한 50cm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남겨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긴 방향으로 실을 감아줄 거예요. 감아주는데 여기 감기는 부분이 실이 꼬이지 않도록 뒷면에도 잘 펴주면서 이렇게 감아주셔야 돼요. 짝수로 감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집게가 있으시다면 여기 윗부분을 지금 실이 두꺼워서 그러는데 여기 살짝 시작 부분을 표시도 하고 여기 부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한번 살짝 집어주시면 훨씬 만들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갈 때도 감겨있는 실을 풀면서 이렇게 박스 상자에 처음에 감아주실 때는 짝수로 감아주세요. 6개, 8줄, 6줄, 8줄 이렇게 감으시고 꼬이지 않게 잘 확인하시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 부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더 감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감아주실 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이 정도 살짝 느슨하게 감아주셔야 마지막 만들 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섯 줄이 되도록. 그리고 다시 돌려서 하면 자, 여기까지 지금 가방 밑 아래 기본이 되는 기본 실들을 다 감았어요. 감고 나서 그리고 여기 바닥과 엮어서 만든 실의 소요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타래를 다 가지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사용할 실을 예상을 하고 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위로 감을 건데요. 지금부터는 꼬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감아주세요. 촘촘하게 전체를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방에 어느 정도 실이 사용이 될 건지 예상을 하고 공간이 거의 없도록 촘촘하게 이렇게 감아주세요. 꼬이는 것도 상관없고요. 그냥 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끝까지 이 정도 이렇게 완전 꽉 차게 만들어주셔야 해요. 이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숄더끈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1m 정도 실을 여유있게 두시면 되고 크로스백으로 한 줄로 하시고 싶다고 하면 2m 이상 남겨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실을 길게 여유있게 2m 정도를 남기고 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 지금 두 번째 감았던 실은 모두 풀어낼게요.
새겨져 있는 실이 여섯 줄이 되는지 모두 확인. 그리고 여기서도 둘, 넷, 여섯. 전체가 다시 풀면 마지막 줄은 풀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실 끝을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엮어서 가는 부분을 만들 건데 이 끈이 있는 쪽이 바닥이 될 거고요. 끈이 없는 쪽이 가방 입구 부분이 될 거예요. 두께로 집어넣은 걸 살짝 옮기고 잘라둔 실 끝을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엮어가는 방법으로 만들 건데 여기 시작을 위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위, 아래로 내려가고 끌고 가는 실을 이렇게 하나씩 교차가 되도록 엮어줍니다. 그리고는 여섯 개 줄을 손으로 잘 잡고 실을 당겨주세요. 맨 처음 당기는 줄이 제일 길겠죠? 이렇게 가져와서 당기면서 처음 줄 당길 때 여섯 개 감아 놓은 줄 풀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도 꼬이지 않게 한 번 더 펴주고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한 줄이 지금 엮였어요. 이 실들도 이렇게 너무 뭉쳐지는 것보다 실을 통과시키고 나면 자리를 좀 들어간 실들은 꼬이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바닥, 여기 제가 끝실이 있는 쪽이 바닥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바닥을 만들어 줘야 돼서 이렇게 들고 반대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또 끝실을 찾아주세요. 실을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쪽에서 실을 잘 보면 이 마지막 엮었던 실이 끌고 가는 실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뒤에 반대는 위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아래로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가 되도록 위로 들어가고 아래로 위, 아래, 위 그렇게 넣고 그리고 또 이 실을 모두 당겨주도록 할게요. 꼭 카세트백 만들 때 식사하고 하세요. 저 이거 지금 몇 개 만들어가지고 엄청 배가 고파요. 자, 이렇게 당겨주십니다.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 꼬이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꽂아두고 아랫부분 바닥도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펴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실이 아래로 내려갔고 여기는 위로 올라간 반대 방향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모양이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 제일 수정하기 힘드니까 만드실 때 제가 확인하라고 하는 부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는 끝부분을 가져오지 않고 실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엮는 방법은 같아요. 여기 위에 접어지는 부분은 끝을 가져오는 것보다 이렇게 접어서 바로 들어가는 게 훨씬 깔끔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는데 실을 이렇게 이 정도 한 다음 두 줄을 가지고 이 줄과 반대로 엮는 거죠. 자, 이 실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지금 당겨야 되는 실은 이 실이고 들어가야 되는 실은 이 실이죠. 방향을 이렇게 놓은 다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반 이렇게 접히도록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살짝 당겨주고 정리된 줄은 가만히 두고 당기는 실만 그냥 당기면 되겠죠. 정리를 먼저 하고 당기는 방법이에요.
하고 여기서 이제 또 바닥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접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당겨지면 가방이 엄청 작아질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서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자보다 살짝 높게 위치하도록 고정해주세요. 이 정도. 이거 당겨지면 가방이 작아지거든요. 틀에 넣어서 뺐는데 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그게 이 접어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들이 너무 당겨져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 줄과 반대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또 실을 이렇게 접어서 여기와 반대로 먼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도 꼬이지 않게 먼저 실을 잘 정리를 해주고 당겨야 되는 실을 방향을 이쪽으로 옮긴 다음 해줄게요. 지금 제가 끈을 길게 하려고 빼서 여기 부분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여기가 이까지는 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바닥 부분 됐고 여기 윗부분이 입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다시 접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접힐 건데 우선 실을 이만큼 겹쳐서 반대로 또 여기 옆줄과 반대가 되도록 엮어서 넣어주고 여기 접히는 부분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럼 내려간 줄, 얘는 빼줘야 되는 줄이죠? 자,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입구 부분이 너무 낮아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상자보다 살짝 높게 여기 당길 때 이 줄을 당겨버리면 여기 뒤에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줄어들지 않게 주의하시고 또 바닥 부분 넘어갈 때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와서도 또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되니 위를 통과하고 아래로 통과 또 아래로 위 아래로 통과하게 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집게는 떼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거든요. 자, 여기 바닥 부분 확인하고 당겨야 되는 실 가져와서 또 당겨줍니다. 그냥 카세트백 만드는 방법과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바닥이 있는 카세트백을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뭔가 또 하나 추가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만들어 본 분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가 입구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바닥. 입구 부분에서는 이렇게 접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실을 잡고 다시 그 직전에 있던 엮었던 실과 반대로 들어가주면 돼요. 먼저 정리되는 실 먼저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당겨야 되는 실 당길게요. 줄어들지 않게 여기도 주의해 주시고 또 다시 바닥을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뒤집은 다음 여기서도 직전 끈과 반대로 엮으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접어서 먼저 넣어줘요. 자, 그리고 바닥의 모양을 실이 꼬이지 않게 잘 확인.
확인해주시고 얘를 반대쪽으로 옮겨줘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저 어제부터 이 가방 한 10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자이언트 얀으로 하면 더 많이 감아야 해요. 근데 또 매력 있다고 그때 윤은혜 님이 또 매력 있다고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만들면서 또 재밌으니까 이 색으로 했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했다가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엮어서 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하니까 실을 잡고 입구 부분에서는 접히게 모양을 만들고 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이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데 여기 부분도 너무 당겨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줄을 당길게요. 접어져서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당겨지지 않게 상자보다 살짝 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서도 꼬이지 않게 한번 풀어주고 자, 여기 바닥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끈들은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면 여기서는 위로 여기서도 맞아야 되겠죠? 들어가는 실 정리 이쪽으로 옮기고 당겨야 하는 쪽 반대 방향에 실이 있으면 좀 더 당기기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실들이 너무 공간이 많이 있지 않도록 좀 당겨줘 볼까요? 이렇게 좀 구멍이 있게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멍이 보이지 않게 저는 만들 예정이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엮어서 그 상태로 여기 먼저 들어가는 실 이렇게 당겨지지 않게 윗부분 잘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당겨줄게요. 그리고 여기 실 당겨지지 않게 주의. 그리고 아래 부분으로 또 내려와서 여기서 또 반대 방금 직전 줄과 반대 방향이 되도록 줄을 먼저 넣어주고 여기서 꼬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줄을 이쪽으로 옮기고 큰 모양으로 접히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또 여기 줄과 반대로 먼저 넣어주세요.
지금 부분 다시 끌어올려서 가방 높이가 낮아지지 않게.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접히는 부분이 세 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고 바닥 부분에서도 예쁘게 끈이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반대로. 이제는 제가 같이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이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실 보이는 줄 풀어서 이렇게 당길게요. 여기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 접히는 부분 이제 여기가 좁아서 두 줄로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끝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반대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좁아질수록 더 실을 끼우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접어지는 부분 너무 이렇게 정말 당겨지지 않게 살짝 여유있게 남겨주고요. 바닥을 들어갑니다. 이쪽도 이제 한 번만 하면 접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입구 부분을 좀 높게 남겼는데도 당기다 보면 또 이게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바닥 끈 가져와서 또 이렇게 옆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느 정도는 공간들이 채워져야 되겠죠? 당겨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끝을 가져와서 반대로 또 들어갈게요. 이제 거의 옆판은 앞면과 뒷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넣고 말씀드릴게요. 접어지는 부분부터 원래 만들던 모양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저도 살짝 느슨하게 감았는데 벨벳실이 좀 두껍다 보니까 여기가 좀 복잡해졌어요. 자, 이쪽 그리고 이쪽을 조금 더 당겨볼까요? 자, 모양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접어져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고 이 끈은 지금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고 실은 아래쪽으로 있는 상태예요. 앞면과 뒷면은 실을 위쪽으로 올려주면 이제
끝나고 다음 면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당겨볼게요. 부분에 꼬이지 않게 펴주고 여기도 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에서도 줄어들지 않게 해줍니다. 자, 앞면과 뒷면을 모두 다 만든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랫면 그리고 옆면 두 군데가 실이 엮어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는 쓸 수 없겠죠. 꼬인 실 있나 한번 정리 더 해보고 이제 이 옆면과 밑면을 연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실이 지금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면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옆면에 실이 이렇게 엮이도록 당겨볼까요? 지금 카메라를 당길 수 있는 게 여기라 옆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옆면이 좁아서 한 번만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옆면이 들어가지만 접어지는 부분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접혀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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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자, 지금 옆면에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아랫면에도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했다면 지금 여기서도 딱 역방향으로 바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실을 당겨서 실이 꼬이지 않게 풀어주면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똑같이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옆은 아래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제 감 잡으셨죠? 한 번 더 내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당기고 꼬이지 않게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고 입구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 입구 부분에서도 똑같이 자,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당겨주세요. 힘드시죠? 저도 살짝 이제 힘들어지려고 그래요. 속도도 느려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해주고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줄이나 뭐 네 번을 넣고 싶으면 네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으로 줄이 들어갔을 때 다 맞는데 여기 부분이 이 줄과 이 줄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처음에 빼놨던 줄로 이 부분을 엮어서 올라가줘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만나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빼놨던 줄로 역방향으로 여기를 먼저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마지막이에요. 만약 바닥이 더 넓어서 공간이 더 있다면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위쪽으로. 그러면 여기만 한 줄이 더 들어가게 되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바닥에 지금 마지막 들어가는 부분. 바닥이 더 넓다면 만약에 네 번, 여섯 번이 들어가는 바닥이라면 다 하고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지금 이거 카세트백 벌써 여섯 번째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영상을 보고 만드시는 거 얼마든지 하셔도 되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영상을 올리는 건데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뭔가 제가 노력해서 만든 건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 좀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거는 좀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같은 영상 만들지 말아주세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바닥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요청하신 분들은 꼭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한 줄 더 들어가면 끝나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만나시죠. 마지막까지 실이 꼬이지 않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는 상자를 뺄까요? 자, 상자를 빼면 짜잔! 바닥이 있는 카세트백이 완성이 됐어요. 자, 우선 한번 모양을 볼게요. 양쪽 다 끈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안쪽에 바닥이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진짜 딱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다 예쁘게도 만드셨을 거고 바닥이 있게 만드셨을 텐데 저도 하다가 계속 욕심이 생겨서 만들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로스 끈, 전 지금 실을 좀 여유 있게 해서 이 정도 남아 있고요. 크로스 끈이라면 120cm, 그리고 본인 어깨에 걸어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아이가 한다면 100cm 정도 해도 되고 요즘은 크로스 가방을 또 좀 짧게들 매시더라고요. 자, 이 끈은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방을 메고 다녀 보니까 그렇게 막 묶거나 하지 않아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손만 빼고 안으로 넣은 다음 여기 지금 들어가는 줄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끝까지 거기 아래쪽에 이렇게 그냥 밖으로 나오지만 않도록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방의 중심이 되는 부분과 양쪽이 대칭이 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이제 끈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올려서 자, 지금 끈이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중심으로 가운데 되는 지점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가 될 거고 여기는 이 골이 있는 이 부분이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여섯 개 네 개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자, 끈을 만들 건데 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만들 쪽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고리를 하나 빼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실을 아래쪽에서 밀어 넣어서 쭉쭉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면서 여기 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생기면서 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끈의 길이를 정해야겠죠? 여기를 크로스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어깨에 매서 하고 싶은 정도의 이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죠? 매면서 하셔도 돼요. 우선 여기 이 정도 끈의 길이를 정한 다음, 자, 먼저 실을 좀 자를게요. 한 30, 40cm 정도? 여기 끈이 있으면 이 정도 여유 있게, 제가 좀 넉넉히, 실이 모자라면 나중에 연결하기 힘드니까 넉넉히 했더니 실이 좀 남았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쪽은 지금 골이 있는 부분이 옆선의 중심이 되거든요. 자, 먼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줄을 이렇게 빼내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끈 길이가 여기에 온 다음 이 끈을 이렇게 잡은 상태로 안쪽으로 돌려서 여기와 끈 모양이 같도록 이렇게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쪽 지금 나왔던 그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매보시면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핀은 빼고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하려고 제가 진짜 여러 번 풀고 묶고 했었거든요. 이제 딱 비슷한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 모양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많이 실을 남기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끈의 길이만큼 사슬을 떠서 길이를 예상해서 여기서부터 사슬을 떠서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은 실을 남겨야 되거든요. 자, 아니면 다른 방법은 이 양쪽 실을 다 안으로 숨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실을 걸어서 사슬을 뜨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게 실이 워낙 굵으니까 한 줄로 해도 튼튼해요.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실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숨겨주면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솜을 다 빼버리고요. 가방 안이 두껍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끈이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엮어줄게요. 풀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엮어주고 그리고 안쪽에서 줄 뒤로 넣어주고 넣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훨씬 가방 안이 넓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자석 단추로 이용을 해서 여기 자석 단추를 하나 달면 가방 모양이 좀 더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꼭 당겨주고. 자, 어때요? 굉장히 바닥이 생겨서 입구 부분 안이 넓어지는 그런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진짜 물건이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단추를 달면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돼서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뭐가 될지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할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저도 재밌고 만드시는 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자,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일반 자이언티한, 벨벳 자이언티한 모두 다 만들 수 있으니 예쁜 가방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니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